스파키 민입니다. 아까 한 10분 정도 중공 연습하고 사랑의 슬픔에게 강렬한 야단 노래 불렀는데 힘들었고 너무 강하게 소리를 냈어요. 이거 음량 조절을 못해서 리모컨이 없었거든요. 지금은 갖고 왔는데 옆방에서 이거 그리고 이제 I love you라는 그 포지션 원래는 그게 이제 일본 노래인데 그거를 이제 리메이크 하셨죠? 임재웅님이 근데 그거 지워버렸어요. 아 그거 2옥타브 솔 음을 못 내가지고 잘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극과 극인 노래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 거의 메탈 발라드 하니까 이게 발라드 할 때 성대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. 자 이거 해볼게요. 이거 네 번째 영상이 될 거 굉장히 난해한 그 템포 빠른 노래인데 가자. 이 음정이 이게 아니야. 이게 원음정이다. 키가 두 키 낮춰져 있었네. 남잔 다 그런 거라며 그의 편을 드는 천사 오늘 그를 위해 옷과 구두를 고르는 답답한 내 친구 아 힘들다 와 저번에 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다 오늘은 뭐 할까 어떤 게 그가 원하는 걸까 전화도 한 통 없는데 바빠서라고 넘겨버리지 그런 남자는 아 음 몇 개 나갔다 지금 뭐 할까 한가로이 저녁 식사 그녀가 아닌 또 다른 여자 왜 내 친구는 이런 멍청한 남자가 좋을까 몇 번을 타일러도 오로지 그만 보는 천사 그럼 그녀의 사랑을 멍청이는 왜 모를까 답답해 늘 찾기보다 남을 위해 는 마음씨가 왜 아픔인지 이게 운명인 건지 답답한 내 친구 랩 뺄게요 이것까지 못해요 아 힘들다 이게 올라가거든요 후반에 사랑을 믿는 건지 의심하지만 늘 참는 건지 이제 네 마음을 정말 감사하게 받을게 몇 번을 타일러도 오로지 나만 보는 천사 오랜 그녀의 아니구나 아유 가사 틀렸다 고마워 늘 자기보다 나를 위해 주는 마음이 바래지 않게 너의 자를 만들게 그녀는 내 친구 그녀는 내 여자 그녀는 내 사랑 아씨 세는 거 몇 개 있네 아, 그 사랑의 슬픔에게 그거 너무 세게 부르고 나서 성대에 영향을 줬나 봐요. 제가 그 3옥타브 미파솔 음을 안 내본 지 몇 주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량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제 목소리가 반주를 못 들을까 봐 마이크를 안 쓸
요량으로 해서 너무 강하게 내다 보니까 그것도 오랜만에 낸 음인데다가 그러니까 이런 템포 빠른 고음 노래는 힘드네요. 바빠서라고 넘겨버리지. 아, 이 발음이 너무 어렵네. 문화는 머리끄를 끄를끄를. 아, 이게 조절이 안 된다. 새네 음이 자꾸. 아, 이거 다시 부를까? 좀 쉬었다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어요. 이게 다시 부를지 아니면 이거 네 번째 영상으로 그냥 이거 하나로 내버려 둘지 아니면은 네 번째 영상 파트 1하고 2를 따로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. 아, 너무 피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저번보단 잘했어. 아, 아까 3옥타브 미파솔 낸 게 좀, 아, 파샵. 그걸 낸 게 좀 컸어요. 그거는 평소에 잘 내던 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내던 음을 갑자기 내니까 좀 성대가 놀랬나 봐요. 감사합니다.